일단은 사실 끝내고 지금 호텔 와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개인적으로 무대를 꾸려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게 쓴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사로 옮긴 거거든요. 그래서 가사를 좀 굉장히 좀 순서? 흐름? 이런 거에 말한 거 들으시면 그렇게 덥지 않고 진영 갔다 오고 나서 지금 굉장히 몸의 온도가 올라갔어요. 딱제 오늘은 생일 브이앱이니까 그냥 12시까지만 딱 깔끔하게. 요즘 약간 파란 색깔 좋아하는데 이 볼. 네가 올 수도 있다 뭐안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객 있는 무함성 콘서트는 저희도 처음이라. 함성 없는 콘서트? 여러분들께 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제가 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마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더 맛있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고 지금의 저보다 얘기하는 게 진짜 편해요. 제가 막 유학파도 아니고 뭐 Someday we're gonna do it like all by ourselves. That's our goal. 그냥 너무 오래 안 온 것 같아서 친 거에 다 맞추려고 하는데 같이 뭐 음악 얘기 때문에 친해졌죠. 그 뮤비는 네. 일단은 스페인에서 찍었는데 스페인인들은 다 알고 다 익숙해하지만 그 시절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 티넘 상이라는 걸 또 받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3년이라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와. 설마 헤드뱅잉조차 안 될까? 이러한 이제 무음 콘서트, 무함성 콘서트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쉽지 않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추울 텐데 석진이도 여러분들 항상 보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용. 저 보이죠 여러분들? 막 끊기거나 그러는 거 없죠? 제 생일 때문에 준비해 준 것들이 스케일이 되게 많이 컸다고. 나의 취향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지? 이제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크린이 나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느낌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이크러브 막 DNA 이런 데로 돌아가려면 이제
무대에서의 제 모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? 거기에 이제 조명을 터뜨리고 그 스팽글이 있으면은 내가 원했던 루트는 여기가 아닌데.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또 같이 작업해주셨던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I just looking at the other artists' stages. 이런 질문을 너무 아직도 받고 아직도 일단 저희는 지금 어떻게든 관객분이 한국에서 특히 과연 그것조차 안 될까? 저희 직원분들이 사놓으셨어요. 만으로는 29이고 또 많이 바꿔가면서 누가 앞에 나와서 해보고 앉아서 해보고 연습 걸어 나오면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주문 제작이 알지. 어. Becky G asked you about Coachella. Yeah, yeah.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때부터 머리 진짜 쭉 이쁘게 천천히 길렀으면은 지금 라이브 한다고 이제 설레가지고 아직 밥 한 끼도 못 먹어. 오늘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. LA에서도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 고향 한국에서도 V앱은 혼자 할 때마다 참 민망하긴 하네요. 생일 V앱은 내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나.